거북목을 교정을 할 수는 없죠. 거북목으로 인한 어떤 목의 긴장이나 그 불편함들을 적절하게 베개를 잘 활용하면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베개가 너무 낮은 거. 거북목인 사람들은 누웠을 때 턱이 하늘로 들리거든요. 그러면은 그 자세에서 경부도 압박이 되지만 기도도 불편해지게 되고 수면에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거북목에 대해 베개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?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높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누워서 목이 편안함을 느끼는 높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옆으로 돌아누웠을 때 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을 정도로 정렬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라텍스나 뭐 이런 좀 경추용 전문 베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고 환자분들도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게 좀 도움이 된다는 분도 있지만 또 잘 모르겠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굳이 뭐 그런 경추용 뭐 전문 베개 같은 거를 권하기보단 본인이 사용해보고 좀 편한 베개를 사용해보시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. 오늘도 혹시 그런 거 추천하세요? 가장 편한 베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원장님들은 특별히 사용하시는 베개 따로 있으세요? 저 너무 잘 자기 때문에 아무 베개를 해도 잘 자요. 저 시중에 나와있는 목에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베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J4에서 나온 걸 쓰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. J4?